쓰레기 캐릭터. 뭐? 대망. 금힘화 안 돼, 내 60딜 마무리 못하네 마무리. 어쩌지? 악귀 저금통 돌겠네. 이게 개미냐.
핸더라. 대단원이네. 도플갱어 왜 두 개나? 개미 컬 뽑으면 되지. 어떤 3층까지 일막사 건무시드는 단 한 번도 가지가 유령의 형상을 뵙지 않으며 산막 핀과 깔을 수십 번 니트로 못 찔러도 남는 것은 심장 전 3턴 동안 20장의 공격 카드를 토해내는 가지뿐이었다. 아 모르겠어 뭔 소리야. 고봉밥 집중. 건무 그냥 이제 대단원 쓸 건데 뭐야 설치 두 개야. 환설특 와 정밀. 한살 대단원 대단원 대단해. 돌진 왜 두 개야? I'm 등 일반 몹 3개 너무 무섭다 진짜. 무서우니까 엘리트 가야지. 너무 무서워서 엘리트를 가지고요. 앞만 봐도 일반 몹이 더 무서운데. 그래도 살았나? 다행이다. 순 에코 333 역시 정품이야.
와우. 와우. 아. 와우. 아. 아하. 포션 그냥 먹을 걸 그랬나. 어차피 보스전인데. 화살 펜촉 대단 원 해야 되는데. 화살 펜촉 대단 원 200딜.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. 에너지를 페널티 없이 준다고. 실수네. 마무리를 썼어야 했네. 얼눈. 이 정도면 계산된 도박 강화할 만한데. 근데 200딜 와 표본 연막탄 와 그를 탔으니 없네. 정말 갓겜입니다. 표본의 연막탄이면 진짜
장난 아닌데. 방금 엘리트 잡은 거 아닌가요? 포션이랑 유물은 어디 갔니? 옥수를 잡았는데. 아이. 대로가 왜 이럴까? 얼른 즉 드로 망한 거 미리 알 수 있음. 알 수만 있음. 교보다 일하는 척 하지 마. 또 표본 승률 5를 위기에 처했는데. 언다이얼 뭐야 이게 뭐야.
보내차는 전략. 또 쓰레기 이벤트가. 펜터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. 200딜. 공포 넣고 300딜 해야 되는데. 하긴 어차피 심장한테 가면은 200딜밖에 안 들어가지.
아르에리님 5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이럴거면 방패한테 시체 폭발 걸었어야 했나. 바로 240딜.
대다도 내 마 사망. 1박 4일 리트 4일 런트.